평창의 한 산골 마을에서 여름밤 메아리 치는 아름다운 클래식 축제가 열렸습니다. 농촌 지역 마을 주민부터 국내 거장 음악가들이 모여 클래식 선율로 물들이는 이번 축제를 이청초 기자가 소개합니다.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진 오케스트라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웁니다.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다름 아닌 이 마을 초중학생 40여 명으로 꾸며진 별빛 오케스트라 단원들입니다. 처음 클래식을 접했을 땐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단원 모두가 음악에 빠져 연주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원도 많고 악기도 연주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음악 실력도 늘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사이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주민 참여에 기업과 학교, 자치단체의 후원까지 뒷받침된 산골마을 클래식 축제가 4회째를 맞았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린 초등학교는 클래식 학교로 거듭났고 주민들의 노력으로 마을 곳곳이 클래식 선율이 가득한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 공연을 직접 이끌어가면서 마을도 함께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음악을 하니까 그 느낌을 매번 볼 적마다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훨씬 더 환해지고 그게 저한테는 제일 기뻐요. 이번 축제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거장 등 20여 팀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돼 있고 아마추어 클래식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콩쿠르 대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로컬 푸드 판매장과 농촌 체험 프로그램, 마을 박물관도 마련돼 있어 개촌마을의 특색과 역사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을 전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개촌마을 클래식 축제입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평창 산골마을의 한여름밤을 멋들어진 클래식 선율로 물들이는 이번 축제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지원뉴스 이청초입니다.